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오늘 금융감독원 대면 보고를 통해 하나은행이 채용 때 특정 대학을 우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하나은행은 출신 학교를 13개 등급으로 구분해 전형 단계별 합격자를 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1등급 대학은 서울대, 포스텍, 카이스트, 2등급 대학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순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은행이 특정 학교 졸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해 탈락자 14명을 합격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